갑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자백합이라고 하고요.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백합죽,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백합죽, 이만신묘지 서유구 1835년경 백합죽방, 고사신서 서명 1771년 백합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문헌자료 1 박해통고 원문 일명 신이화 화근 화백자위 가 생맥일승 절밀 일량통 전수 번역문 일명 신이화 개나리 꽃이라고 하는데 원화의 뿌리와 꽃이 흰 것이 좋다. 생 백합 한 대를 잘라서 꿀한 양을 한 양과 함께 훅 끓여 익힌다. 조리법 1. 생 백합 한 대를 꿀한 양과 함께 훅 끓인다. 문헌자료 2. 산림경제 원문 백합죽 생백합 개나리 불희화 백자가 일승절 밀일량 동자수 상동 번역문 백합죽은 생백합 한 대를 썰어 꿀한 양과 같이 끓여 익힌다. 백합은 꽃이 흰 것이면 좋다. 동의보감. 조리법 생백합 한 대를 썬다. 2. 1에 꿀한 양을 넣어 끓여 익힌다. 입니다. 오늘 자료 3 농정회요 원문 생백합 1두 절세 동밀 일량 음숙 자죽장기 입백합 삼합동자 식지신묘 번역문 생백합 한 대를 잘게 썰어 꿀한 양에 재워 숙성시킨다. 죽이 끓어오르면 백합 3옥을 넣고 함께 끓여 먹는다. 매우 맛있다. 조리법 1. 생백합 한 대를 잘게 썰어 꿀한 양에 재워 숙성시킨다. 2. 죽이 끓어오르면 꿀에 재운 백합을 넣고 함께 끓인다. 입니다. 문헌자료 4. 이문16지 원문 생백합 화백자가 일승절 밀일량 동자수 안 증보도주공서 운 생백합 일승절쇠 동밀일량 음숙 자죽장기 입백합 삼합자식 시차가상 구선신은서 번역문 생백합 꽃이 흰 것이 좋은 것이다. 생백합 자른 것한 대에 꿀한 양을 같이 넣어 죽을 쓴다. 증보도주공서에서 말하기를 생백합 한 대를 잘게 썰어 꿀한 양과 같이 섞어 음숙하여 죽이 막 끓어오를 때 백합 3옥을 넣고 같이 끓여 먹는다. 보아하니 이 방법이 더 상세한 것 같다. 구선 신은서 조리법 1. 생백합 한 대를 잘게 썰어 꿀한 양과 같이 섞어 밀폐시켜 향이 배게 한다. 2. 죽이 막 끓어오를 때에 위의 백합 3옥을 넣고 끓인다. 되어 있습니다. 문헌자료 5. 고사신서 원문 생백합 신이 연화백자가 일승절 밀일량 동자숙 번역문 생백합 또는 신이 백목년 꽃이 흰게 좋다. 한 대를 썰어 꿀한 양과 같이 끓여 익힌다. 조리법 1. 백합 또는 신이 한 대를 잘게 썬다. 2.
1의 꿀한 양을 같이 넣고 끓여 익힌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